내가 지금 뽕뽕투를 리뷰를 하잖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뭐 구연입니다. 구하. 저는 청소는 싫어하는데 못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집 안에서 나는 향, 향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해야 되나? 집에서 이 향이 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부터 산책을 하러 나가고 배변 봉투를 갖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블랙체리 향이 아니라 그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는 똥냄새를 좀 완화하고자 제대로 된 똥봉투를 찾는 것에 대한 탐험? 그동안 스쳐왔던 똥봉투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구이를 데려왔을 때는 이 똥에 대한 걱정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이거 들고 나갔어요. 이렇게 똥을 많이 쌀지 모르고. 쿠팡에서 검색을 통해 사게 된 첫 번째 똥봉투입니다. 장점은 매우 쌉니다. 단점은 이상한 플라스틱 석유 냄새가 난다는 건데요. 이게 똥과 합쳐지면 정말 대박이에요. 그리고 분해도 되지 않는 봉투라서 환경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점이죠. 그 다음으로 산 봉투들은 친환경 미생물 분해 봉투입니다. 다양한 미생물 분해 봉투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서 여러 개를 샀는데 전반적으로 장점은 봉투 자체 석유 냄새, 플라스틱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단점이 이렇게 봉지 자체에 힘이 별로 없어서 배변이 그대로 봉투에 이렇게 붙어서 봉투가 힘이 없이 자꾸 처진다는 점?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제품이었는데요. 제가 인스타를 하다가 하도 똥을 검색해서 그런지 그 제 피드에 똥봉투 추천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뜨는 겁니다. 물에 녹는 똥봉투 편하게 집변기에 버리세요. 이거다. 내가 기다리던 게 이거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합니다. 장점은 집에 와서 바로 변기에 넣어서 버릴 수 있어서 집 뭐 똥냄새 걱정이 전혀 없다는 점. 아 근데 단점이 이 변의 수분량이 많으면 이 내 손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가지고 오는 길에 봉투가 녹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서 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이는 중형견이다 보니 배변의 양이 적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구이한테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제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소형견이거나 변의 양이 별로 많지 않은 강아지를 제가 만약에 반려하게 되는 경우라면 저는 이 제품을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쓰고 있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 현재까지도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아직까지 큰 단점을 찾지 못한 제품이에요. 일단 봉투 자체에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변을 주었을 때 막 처지거나 변이 봉투에 붙지 않아요. 친환경적 제품으로 분해된다고 하고요. 아 무엇보다 이 봉투 자체에 바로 라벤더 향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똥냄새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냥 얘를 썼어요. 쿠팡에서. 근데 문제가 너무 커. 커서 얘를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얘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똥 싸면 똥 줍고 얘는 너무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다음으로 산 게 이는 얘입니다. 얘는 그냥 펫페어 가서 샀어요. 근데 이것도 뭔가 똥봉투 중에서도 이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샀죠. 5,000원인가? 3,000원인가? 근데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아지 리쉬에 이렇게 달아서 들고 다닐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게 찢어졌어. 이거는 근데 이렇게 사실 크기가 클지 몰랐어요. 이것도 제가 리쉬에 달고 다니려고 샀는데 크기가 사실 상당히 커서 리쉬에 달고서 이거를 산책을 하기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거.
told goodbye. Okay,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흘러내려 그냥 매가 없이 그냥 종이에 힘이 없어. 손에 묻은 적 있다. 한번 묻었어.